자, 다시 한번 힘차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둘, 셋, 스탠바이 큐! 안녕하세요, 구구단입니다. 네, 단체 인사를 마친 구구단이었습니다. 이제 개별 인사, 개인 인사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구구단의 소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구단 세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구단의 파이팅 막내 혜연입니다. 파이팅 막내 혜연양. 네, 안녕하세요, 구구단의 행복을 부르는 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구단의 작지만 강한 리더 하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작지만 강한 리더. 안녕하세요, 구구단의 럭키걸 미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구단의 바람개비 미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구단의 빛나는 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구단의 목소리 혜빈입니다. 아, 보이스 오브 구구단 혜빈 양까지 각자 인사를 맞춰주셨습니다. 워낙에 지금 이제 두 손이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따뜻한 분들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아, 네, 그럼요. 네. 자, 우리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데 혹시 기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셀리 양은 이제 또 중국인 멤버이기 때문에 네. 네, 또 많은 또 중국 팬들을 위해서 네. 유창한 중국어로 인사를 네.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中国的粉丝们，你们好，我们是酷酷丹，然后这次是我们第二次回归的专辑，请大家多多支持我们，谢谢。 네, 자 우리 세정 양이 통역을 도와주시겠습니다. 아, 네, 저희 구구단 잘 봐주시고, 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 그런가요? 네. 예, 예, 맞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아, 드디어 이제 어제. 두 번째 미니 앨범 나르시스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무대를 우리 기자 여러분들 앞에서 선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심정이 어떤지 우리 하나 양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원더랜드 이후에 오랜만에 발매하는 두 번째 앨범의 첫 무대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떨리고 긴장도 많이 됐는데 열심히 준비한 만큼 또 뿌듯한 마음도 있습니다. 네, 준비 네. 정말 많이 하셨겠죠. 네, 미미입니다. 저도 무대에 오르기 전까지는 굉장히 떨리고 그랬는데 그만큼 설레는 마음도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오늘을 시작으로 앞으로 보여드릴 무대를 굉장히 기대되는 마음입니다. 네, 어제 좋은 꿈 좀 꿨어요? 아니요. 푹 잤습니다. 아, 푹 잤어요? 네. 대담하네요. 보통 떨려서 잘 못 주무시던데. 알겠습니다. 구구단이 이번 앨범에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하루 앞당겨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건 이제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 빨리 좀 선보여주고 싶다. 이런 얘기가 이제 들릴 수 있을 텐데 주변에서는 또 어떻게들 얘기를 또 해줬는지 많은 응원을 좀 받았는지 궁금하네요. 네, 나영입니다. 저희 이번 앨범이 8개월이라는 긴 공백을 깨고 컴백을 하는 만큼 기다려주신 팬분들께 저희도 빨리 음악과 뮤직비디오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발매일을 하루 당기게 됐는데요. 팬분들께서도 미리 만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셨고 저희도 조금이라도 저희 음악이랑 안무 들려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 어제 공개가 되어서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진 못했지만 그래도 너무나 감사드리게도 저희가 실검에 계속 올라있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늦은 저녁까지도 저희끼리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렇게 관심 보여주신 만큼 저희도 너무나 열심히 노력할 거고 그리고 가장 기분 좋은 말이 다들 너무 예뻐졌다. 예뻐졌다. 네, 말을 하셨는데 저희 이번 컨셉이 나르시스인 만큼 예뻐졌다는 표현만큼 저희에게 좋은 칭찬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만큼 저희도 열심히 임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어제 이제 공개가 됐으니까 아직 주변 분들에게 많은 얘기를 듣지는 못했다. 그럼 가장 듣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이번 앨범에 관해서. 네, 미나입니다. 네, 앞에서 세정 언니가 얘기했듯이 예쁘다는 말도 너무 좋은데 저희가 이번 앨범을 정말 열심히 준비한 만큼 구구단이 이번 앨범 정말 열심히 준비했구나. 역시 구구단이 하니까 다르네라는 조금 그런 얘기를 더 듣고 싶어요. 아, 미나 하니까 예쁜 얘기 이제 좀 지겹다. 아, 아니요, 아니요. 아, 그건 아니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저 소희입니다. 저는 저희 이번 타이틀곡 나 같은 애처럼 나 같은 애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져서 뭐 구구단 같은 애, 뭐 셀리 같은 애, 혜연이 같은 애라는 저희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듣고 싶어요. 아, 나 같은 애가 유행어가 됐으면 좋겠다. 네. 오, 좋습니다. 자, 제가 앞서서도 소개해드렸는데 이게 나르시스가 카라바조의 명화 나르시스 그 명화를 이제 바탕으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작품을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세정입니다. 일단 저희가 팬분들 또는 대중분들께 되게 오랜만에 찾아뵙는 자리인 만큼 되게 저희 구구단만의 당차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작품이 뭘까 생각을 했을 때 나르시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요. 저희가 나르시스를 채용을 했고 그만큼 당당하게 표현하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네, 나르시스는 이제 그 호수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또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정양은 언제 본인이 제일 예뻐 보이세요? 사실 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 앨범에 임하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수한 다음에도 괜찮더라고요. 보통 이제 세수한 다음에 본인 네. 왜 이렇게 민망해요? 네? 예. 많이들 그래요. 그렇죠? 예. 다들 욕실에서는 제가 제일 잘생겼거든요. 아, 그렇죠. 예. 다들 예쁘고.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 앨범과 이제 작품이 달라지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미나입니다. 지난 데뷔 앨범 인어공주에서는 저희 구구단만의 건강하고 밝은 이미지를 보여드렸다면 저희 이번 앨범 나르시스에서는 조금 구구단의 당찬 모습에 그리고 좀 더 성숙하고 여성스러운 모습을 더해서 보여드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인어공주에 이어서 이제 나르시스까지 네. 네, 진화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콘셉트를 가장 잘 소화하는 멤버는 누굴까요? 네, 나영입니다. 사실 저희 멤버 9명이 다 너무 잘 어울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뮤직비디오나 자켓 사진을 보면 저는 셀리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셀리를 딱 보면은 그 청초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 감사합니다. 네. 오, 예, 셀리 양 인정해요. 본인이 제일 예쁘게 잘 나왔다는데 이번에 아니에요. 다 잘하고 돼요. 전부 다 네, 역시 겸손한 개인적으로 네. 미나가 이번에 다이어트에 성공을 해가지고 귀여운 매력에 이제 여성스러움까지 더해지니까 이번 앨범에서 가장 빛이 났던 것 같고요. 여자가 봐도 반할 정도로 저도 반했습니다. 예, 아니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건 몇 킬로 정도를 감량했나요? 네? 이번 활동 준비하면서 3, 4kg 정도 감량한 것 같아요. 이야, 네. 오, 그래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네. 저 보통 이제 화장실 한두 번 정도 다녀오면 빠질 수 있는. 근데 이제 많은 노력을 했겠죠, 그죠? 예, 야식도 끊고. 자, 셀리 양이 또 이번 컨셉을 가장 잘 소화하는 멤버로 꼽히기도 했는데, 그동안 한국 활동하면서 한국어는 좀 많이 늘었습니까? 조금 늘었어요. 멤버들 다들 너무 열심히 도와줘서 그래서 조금 늘었어요. 지금 원더랜드보다. 예. 아 근데 이 정도로 실은 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실력이면 엄청난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가장 근래에 배운 한국어 중에 혹시 뭐 재미있는 거라든지 기억에 남는 한국어가 있다면? 아 저는 노잼이에요. 노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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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방송인... 단어에 예. 병수 씨 멤버들 가장 너무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 멤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노잼이에요? 네. 서로들끼리 쓰나요? 아니면 누가 제일 많이 써요? 아, 우리 멤버들 다 헤비 언니한테 많이 장난처럼. 아, 그래 노잼의 주인공이 있었군요. 혜빈 양이. 네. 예, 방송인이라면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 단어가 이제 노잼인데 혜빈 양이 왜 이렇게 재미없는지 예. 저는 제가, 해명이 필요하네요. 저는 제가 가장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네. 예, 근데 주변 사람들 인정을 안 하니까. 네, 아, 억울할 예. 따름입니다. 아니 뭐 평상시에 개그를 좀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개인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개그를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그게 네, 코드가 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아, 네. 하긴 나머지 8명과 코드가 안 맞는 건 본인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자세한 얘기 또 따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공부에 우리 셀리 양 가장 도움을 주는 멤버가 있을까요? 저 하나 언니요. 오, 하나 언니 제일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요? 예. 아니, 가르치면서 힘들진 않아요. 뭐 가르친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함께 좀 얘기를 많이 나눠주면 되겠지만. 답답하지는 않고요. 정말 셀리가 한국어를 빨리 늘면 늘수록 저희들도 더 재밌고 좋은 거기 때문에 같이 옆에서 도와주면서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함께 대화를 많이 나누다 보면 네, 자연스럽게. 맞아요. 뭐 반대로 중국어를 또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네. 될 수도 있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계속해서 앨범 수록곡에 대해서 좀 더 한번 깊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 곡씩 한 곡씩 저희가 짧게 들어보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 네? 가장 먼저 이제 얘기해볼 곡이 오프닝 무대로도 만나봤던 타이틀곡이죠. 잠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그렇죠. 강렬하게 시작했었던 나 같은 애. 자, 이거 어떤 곡일까요? 네, 하나입니다. 저희 타이틀곡인 나 같은 애는요, 신나는 비트와 버블껌 신스팝 댄스 장르라는 곡인데요, 저희 구구단이 상대방에게 저희만 가지고 있는 그런 매력을 당당하고 또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곡입니다. 네, 버블껌 신스팝 새로 개척한 장르인가요? 아니면 원래 네, 저희 구구단은 새롭게 도전하는 장르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곡인지 또 누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나영입니다. 저희 구구단의 나 같은 애는 특징이 굉장한 중독성인데요. 중독성. 제목도 나 같은 애 하면 잊혀질 수 없는 중독성이 있고요. 그리고 모든 파트가 킬링 파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 가사가 좋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들어도 기억에 굉장히 남으실 그런 중독성이 강한 곡입니다. 네, 킬링 파트. 예, 마치 신 스틸러처럼 모든 파트들이 시선을 네. 끄는 좋습니다. 아, 타이틀곡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떤 곡이 될까요? 네, 미나입니다. 저희 나 같은 애를 나 같은 애가 노래 자체가 워낙 강한 중독성 때문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수능 금지송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수능 금지송? 네, 네. 제가 아직 한 10달 정도 남았는데 예. 제가 올해 19살이 됐거든요. 아, 대상자군요 이제. 수험생. 그래서 제 또래 친구들이 자꾸 듣고 싶게 되는 치명적인 곡이 되지 않을까 살짝 기대해봅니다.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아, 그리고 보니까 안무도 상당히 이제 인상적인데 안무 포인트를 좀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아, 네. 네. 네, 막내 혜연입니다. 네. 저희 이번에 저희 타이틀곡 안무는요, 되게 절도 있고 또 파워풀한 동작들로 저희의 당당함을 표현하려고 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거울을 연상시키는 듯한 볼터치 춤이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동작에서도 단체 포즈로 보여주셨던 하나, 둘, 셋, 넷. 솔직하게 말해 내게 다. 오! 네, 볼터치를 그리고, 하는 듯한 네네네. 느낌. 예.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또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을 그린 동작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나르시스처럼 시작. 갖고 싶지 않고 싶지 나. 아까랑 가사는 같은 부분이네요, 그죠? 아, 네. 네. 음이 같은데 가사가 다릅니다. 가사는 네. 살짝 다릅니다. 네, 아는 척을 해보고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또 다른 포인트 있나요? 이렇게 두 가지 일단 포인트. 아, 네, 맞습니다. 네. 아까 계속해서 사진에 공통적으로 나왔던 이 포즈는 이건 이 춤은 나어때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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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때? 네, 저희가 네. 이제 팬분들께 직접 저희가 각자 이름을 써서 적어낸 다음 팬분들이 투표를 해주시면 그때 이제 춤 이름 결정이 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뜨겁게 반응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일단 이 동작은 나어때 동작으로. 네, 아직은 불확정하지만 네, 일단 아직은 이제 집계 중이고. 알겠습니다. 타이틀곡 얘기를 저희가 나눠봤고 계속해서 다른 곡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트랙을 여는 곡입니다. 어떤 곡이죠? 네, 구구단의 목소리 혜빈입니다. 이 곡은 레인보우라는 곡이고요. 감각적이고 사랑스러운 가사를 업템포에 담아낸 컬러풀한 그런 곡입니다. 레인보우라는 곡. 트랙의 문을 열어주는 곡입니다. 자, 잠깐 들어봤고 이제 다 계속해서 다음 곡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 세 번째 트랙에 수록된 곡입니다. 어떤 곡이죠? 네, 나영입니다. 이 곡은 저희 소속사 선배님이신 빅스 라비 선배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곡인데요. 네, 노래가 정말 좋아요. 남자친구에게 서운한 감정을 재미있게 가사로 이렇게 담아냈는데 저희 구구단만의 귀여운 투정이 느껴지는 곡입니다. 네, 또 소속사 선배님이다 보니까 라비 씨가 뭐 이렇게 특별한 또 응원을 해줬나요? 네, 혜연입니다. 라비 선배님께서 그때 아직까지도 활동 중이신데도 저희를 위해서 디랩을 직접 봐주셨고 또 이것저것 챙겨주시면서 디랩을 잘 봐주셔서 저희가 그때부터 되게 즐겁게 녹음을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심지어 이제 선물한 곡이기 때문에 타이틀곡보다 본인은 이게 더 잘 되길 바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자, 다음 곡 한번 만나볼까요? 아주 잔잔하게 시작을 하는데 좋습니다. 이건 어떤 곡이죠? 네, 소희입니다. 네, 이 노래는 거리라는 곡이고요. 서정적인 멜로디 라인에 저희 구구단만의 포근한 음색이 돋보이는 그런 사랑스러운 노래입니다. 네, 서정적인 멜로디 괜찮네요. 예, 자, 구구단의 소위 말하는 음색 깡패. 예,
이건 누구를 좀 뽑을 수 있을까요? 네, 하나입니다. 저희 멤버들이 아무래도 아홉 명이다 보니까 음색이 좋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각각 다른 매력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메인 보컬인 세정이와 혜빈이 그리고 소희의 보컬을 개인적으로는 좋아합니다. 아, 개인적으로는? 네. 본인의 보컬은 어떻게 좀 저 또한 음색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기승전 마지막으로 본인 음색까지 얘기해 주셨고 자 이제 마지막 곡 한번 들어볼까요? 자, 두 번째 미니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마지막 곡입니다. 네, 혜빈입니다. 저희 앨범의 마지막으로 수록된 곡이고요. 친구를 착사랑하는 마음을 간절하게 표현해낸 팝발라드 곡입니다. 네, 팝발라드. 짝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노래. 또 애절하겠네요. 알겠습니다. 벌써 멜로디 라인이 예, 애절합니다. 예, 제대로 한번 또 들어봐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구구단의 두 번째 미니 앨범의 수록곡 짧게 짧게 한번 들어봤는데 모든 곡이 다 매력적이겠지만 그래도 타이틀곡 외에 개인적으로 특별히 더 애착이 가는 노래가 있다면 어떤 노래가 있을지 멤버별로 궁금하네요. 일단 세정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진짜 이번 앨범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저희가 임했기 때문에 한 곡 한 곡 다 너무 좋고 한 곡 한 곡 너무너무 뭐랄까 특징이 살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히 꼽을 수가 없어서 그래도 저희가 어제 발매한 만큼 가장 많이 들으셨으면 하는 곡은 역시 타이틀을 제외라 하셨지만 타이틀인 네. 나 같은 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면 네. 그래 나 같은 애로 하는 걸로 하죠 뭐. 예. 그럼요 타이틀곡인데 예. 혹시 다른 멤버는 혹시 뭐 개인적으로 나 같은 애는 물론 이제 넘버원이겠지만 네 나영입니다. 사실 네. 저희 노래는 수록곡들이 되게 다른 장르의 노래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신날 때는 나 같은 애를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자기 전에는 따뜻한 발라드인 소원 들어주기나 거리 그렇게 상황에 맞게 자기 전에 듣기에도 참 좋은 노래예요. 아, 자장가송으로? 저희는. 네. 자장송으로? 저희만의 예. 따뜻한 보컬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네. 잠자기 전에 예. 구구단의 음색을 통해서 잠을 든다면 참 그것도 행복하겠네요. 자 이번에 뮤직비디오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9인 9색의 콘셉트를 가지고 개별 세트에서 촬영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각각 촬영한 컨셉을 뭐 짧게 짧게 한번 소개를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저 하나는 제 세트장은 방의 바닥과 벽과 천장에 전체가 다 이렇게 거울로 되어 있었어요. 온통 거울? 네, 거울이 예. 정말 많았는데 제가 이제 촬영하는 동안 거울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굉장히 촬영하는 동안도 좀 행복했습니다. 아 그렇죠. 본인이 못생기거나 이러면 온통 거울이 싫을 텐데 행복했겠죠. 네, 예. 그만큼 내 얼굴이 자신 있다는. 예. 알겠습니다. 네. 또 어떤 네. 컨셉으로? 네 저는 꽃이 가득한 화려한 세트장에서 촬영을 했는데요. 예. 제가 직접 꽃이 되어서 소희 양이 네, 어항에 발을 담궈서 저한테 스스로 물을 주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그날만큼은 마치 꽃이 된 듯 했습니다. 아, 네. 그렇죠. 물 속에 담궜다면 이제 불의 잠. 뭐 이런 느낌도. 알겠습니다. 본인이 꽃이 된 듯한 느낌의 개별 촬영. 소희 양이었고. 또! 네, 세정입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비드한 컬러와 패턴을 이용해서 파우더룸을 꾸며놨어요. 아, 네. 그래서 굉장히 큰, 이렇게. 뭐라고 하죠? 파우더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제가 점프하고 그러죠? 예. 네 맞습니다. 그게 조개처럼 생겨가지고 그 혹시 아시나요? 비너스 여신 그 네네. 그림 보면 뒤에 조개가 열려있고 앞에 비너스 여신이 딱 서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모습을 나에게 최면을 걸어서 난 예쁘다 예쁘다 난 비너스다 하며 최면을 건 뒤에 예. 여신의 모습을 형상화를 시키는데 아직 부족하더라고요. 아 근데 네. 계속 예, 세뇌시키는 장면은 봤어요. 아, 비너스 상과 그렇죠. 이제 세정양의 얼굴을 계속 이렇게 네, 번갈아가면서 보여주고 스스로 레드선 예, 아, 넘어가는 장면까지 예, 확인을 해봤습니다. 각각의 컨셉이 확실해요. 또 다른 분은 누가 있죠? 네, 나영입니다. 저는 모델처럼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저를 뽐내는 컨셉이었는데요. 그 방에 카메라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건데요. 예. 한 8대, 9대 정도 제 주변에 카메라로 둘러싸여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촬영해 본 적이 정말 처음이고 제가 사실 카메라가 아직 카메라랑 많이 친하지는 않아요. 그래요. 근데 이렇게 카메라 사이에서 촬영한 적도 처음이었고 굉장히 좋은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그럼 카메라 울렁증을 어느 정도 좀 극복을?
아, 사실 울렁증까지는 아니지만 없었군요. 네, 그래도 예. 이제 그렇게 셀카도 찍어보고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이제 저를 뽐내보면서 좀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오늘 한 뭐 한 수백 대 왔죠. 네.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자 다음 컨셉 한번 들어볼까요? 아, 네, 혜연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자신의 모습에 반해서 저의 자신을 이제 그리는 화가의 모습을 이제 나르시스가 예. 표현을 했는데요. 그 세트장에 저랑 똑닮은 저의 그림이 있었는데 저의 심지어 저의 코의 점까지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그림과 같이 되게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예, 실제 그럼 자화상을 그려놓은 거예요? 아니면은 아, 네, 그림인데 닮은 거였어요? 자화상이요. 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정말 자기 애들이 강한 컨셉이었네 보니까. 네. 예, 말 그대로. 다음 컨셉도 들어볼까요? 네, 혜빈입니다. 저는 런웨이에서 모델 워킹을 당당하게 하는 연기를 했는데요. 제가 평소 패션에 관심이 많은데 그 런웨이 그 길에 구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구두 사이를 걸어 다니는데 굉장히 황홀했습니다. 아, 구두. 예, 빠질만 하죠, 또. 예, 운동화 또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듯이. 다음 컨셉도 들어볼까요? 네, 미미입니다. 저는 그 셀프캠과 셀카를 찍는 셀카 중독 역할이었는데요. 굉장히 재미있었고 또 복사기로 제 얼굴을 직접 찍어가지고 계속 복사해내는 그런 연출이 있었는데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예, 중독까지 셀카 중 평소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셨네요. 아니, 사실 평소에는 셀카를 잘 못 찍어가지고요. 네, 좀 고생했습니다. 아, 그래서 뭐 얼굴 그렇게 쓸 거면 놔줘라 뭐 이런 얘기 들으시기도 하고 다음 컨셉도 있을까요? 저는 공작새를 컨셉이에요. 그리고 닭도 있어요. 네. 그리고 당당하게 자신하게 연기했어요. 그렇군요. 셀리 양과 길게 얘기 나누지 못하겠습니다. 예, 제가 중국어라도 되면은 예, 셀리 양 쩐빵. 자, 다음 미나 양. 예. 아, 네. 저는 제 사진으로 도배된 방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제 사진부터 달력, 잡 그리고 심지어 제 사진으로 돼 있는 가짜 돈까지 되게 제 다 온통 제 사진이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제 방을 그렇게 한번 꾸며보면 어떨까? 실제 방을 네. 본인 사진으로 전부 다?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어요. 오, 알겠습니다. 참 다들 독특하네요. 예, 자기애가 확실히 강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기자 여러분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또 바로 시작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 연도 활동 계획을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나영입니다. 저희 구구단이 오랜만에 컴백인 만큼 이번 나 같은 애로 오랫동안 활동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번 노래로 팬분들과 더 가까워지고 대중분들께 구구단을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활발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네, 수능까지 한번 가볼까요? 네, 수능 금지송이라는 얘기 아까 해주셨으니까.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